533번. 오른쪽 그림 같이 각 C는 90도인 직각선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BC 교점을 D, E. 자, 삼각형 A, E, D하고 삼각형 A, C, D를 보면은 각 A, E, D하고 각 A, C, D가 90도죠. 그리고 A, D가 공통. 그럼 H, RH. 그 다음에 각 E, A, D하고 각 C, A, D. 이등분했으니까 각을 당연히 같죠. RHA 합동이네. RHA 합동입니다. 자, 그러므로 A하고 AC가 같네. 이게 2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직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각이 같습니다. 이 각하고 당연히 같죠. 그죠? 이렇게 되고. 아, 저 이걸로 동그라미 표시하면 안 되구나, 이거는. 그죠? 이걸로 표시해야 된다. 요거, 요걸로 표시해야 된다. 요렇게.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아, 요것도 하나 있네. 이거, 각비 같은 게, 이거를 꼬표를 할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됐고, A. ABC의 직각이잖아요. 그 B 꼬표 되죠. 이거랑, 자, 똑같이 한 다음에, 직각에 해당되는 E. E, 꼬표 B. 어, 요거 뭡니까? AA 합동이네. 어, 이래 되네. 이렇게 또 찾아냈어. 그러면 여기가 BD가 여기 이제 D가 되죠. 그럼 여기가 10이고 BE가 6이라. 그다음 AC 여기 24. 그다음 AB는 30. 어, 뭐 됩니까? 3대 1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18 되고 여기는 8 되겠네. 3대 1 되려면 맞죠? 8 되죠. CD 길이고 그랬죠? BC가 지금 여기가 18이잖아. 18이니까 구하우자는 DC는 8이 되죠. 4번이 됩니다. 534번. 직사각형 ABCD. 정사각형 12. 12.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BCF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뭐, 뻔하지, 이거. 직각. 직각. 그 다음에 이거 공통. 즉 뭐냐면은 삼각형 요거는 이제 BC 점 직각으로 내려서 BCD 삼각형 점 직각 BFH 요리 AA 닮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죠. 자, 4대 16이죠. 이건 4대 16이 1대 4죠. 어, 그러므로 이거 이거 대, 이거 1대 4니까 여기 8이 되겠네, 8. 그럼 여기는 4가 되겠네. 여기 2니까 여기는 뭐 됩니까? 여기는 10이 되죠. 자, 그러면 구했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윗변 4 더하기 10. 6. 6 곱하기 14는 84. 제곱 센티미터가 되네.
5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두 변 BCCD. 이 두 점 EF에 각각 AC에 내린 수술반을 각각 PQ라 하자. 이 AF는 45도. 45도고. EAF입니다. EAF. 요거다, 요거. 그죠? 45도.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45도죠, 요거. 그죠? 각 BAC 45도잖아. 그리고 각 E, 그만 EAF. 45도라. 그러면은, 이, 지금 이 둘 사이에 있는 것 중에 각, 요거를, 뭐, 색깔 요걸 할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요 공통으로 된 거, 이거, 각 EAP가 지금 공통으로 딱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네. 결론, 각 BAE하고, 각 QAF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각이고, 직각이죠. 그러므로 삼각형 ABE, 이 점직각 삼각형 AQF에서 AQF 닮음, AA 닮음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를 따진다면은 ABE 나와 있는 거 없고 AQF 바라다 보더라도 AQ만 하나 있네. 즉, AQ, 저기, 지금 AQ 있죠? AQ 길이. AQ 길이 12죠? AQ 길이 12대, AQ가 이제 점에서 직각, 점에서 직각, AB 되겠죠? 그죠? 이리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이제 B는, 그 만약에 A 12대 이랬으니까, A, 그 다음에 AF. AF하고는 AE하고 요렇게 되겠죠. F로 좀 이쁘게 적자. 요렇게 성형이 갈 거고 그 다음에 BQF 요거는 QF 대 그 다음에 B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ABE 대 AQF의 AQF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F죠. 자, 그 다음, 저, 혼란스러우니까, 저, 지우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이거 45도죠? 즉, 각, DA, DAC도 45도고, 그 다음에, 요거, 45잖아. 각 EAF는 45도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통으로 차지하는 게 있죠. 바로 또 요거죠. 이게 공통이죠. 여기에서 공통으로 각 FAC가 공통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또 이 각하고 이 각 같잖아. 이 각하고 그죠? 이거하고 같아지잖아. 예? 각 EAC하고 각 DAF하고 같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직각이잖아. 직각이야.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삼각형 APE하고 APE APE하고 삼각형, 그 다음에 A, D, F하고 A, A 닮음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있는 거, 만약에 AP가 지금 9cm 주지 있잖아요. AP에 해당되는 거, 9, 뭡니까? 이거하고 직각으로 왔죠? 이거하고 직각이니까 AD네. 9대 AD죠, 그죠? 9대 AD가 되고, 그 다음에 는
9대 AD는 PE 대 DF가 되고, PE 대 DF. 또 A, 그 다음에 AE 대 AF가 되겠지. 그죠? AE 대 AF. 이렇게 됩니다. AE 대 AF로 됩니다. 다 적어놨어.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AE 대 AF, 요거 보입니까? 이거. 여기서 나왔죠? 자, 그러면은 AE 대 AF니까 순서를 좀, 이게 AE 대 AF가 요 AF 대 AE 되니까 는하고 AE 대 AF 하면은 AB 대 12가 되죠. 12가 되는 거지, 이게. AB 대 12로 바뀌죠. 그죠? AE 대 AF, 1번, 2번. 그죠? AE 대 AF, 1번, 2번 바뀌니까, 그냥 AB 대 12로 바꿔주면 되잖아. 요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AB하고, 그 다음에 AD가 같은 변, 요 있죠? 여기를 만약에 X를 합시다. 그럼 요거 X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9대 AD 요 있죠? 9대 AD가 되는데, 이거는 9대 X가 되고, 근데 AB도 X죠? 이게 AB가 이거 X니까, X 대 12 이렇게 딱 되네. 요거 두 개로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 1 곱하면 X제곱은 9, 2, 18, 108. ABCD의 넓이는 X제곱이잖아. 그 108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536번. 오른쪽 그림같이 큰 정사각형의 내부에 5개의 색칠한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넣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죠. 자, 일단 뭐 이거 좀 기퉁이에 놓인 작은 네 개의 정사각형 모두 합동이다. X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게 직각. 그다음 평행하니까 지금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니까 결국은 여기 쭉 이렇게 끄었을 때, 그죠? 여기가 이각하고 동이각이지. 각이 같잖아. 그러면 이거 좀, 이거 A, B, C, 이거 D, E라 그럼 얘기를 D라 하면은 삼각형 C, A, B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 D, E 하고 이렇게 AA 닮음이 되죠. 닮음이 되니까 AC에 해당되는 4대 X죠. 4대 X는 그 다음에 요 X 대 1 되겠네요. 1이니까 1이 됩니다. 곱하면은 X제곱은 4. X는 2가 됩니다. X는 2가 되니까 이제 지우고 지금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2가 되겠네. 자, 그렇게 다 되고 나니까 한 변의 이 길이가 4, 8, 9가 되죠. 9 됩니다. 자, 색칠한 부분을 구하려면 81 빼기, 자, 요거를 구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구해서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문제 없어요. 요거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이 조그만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리 되죠. 는 81 빼기 4 더하기, 아, 참, 이거, 참, 그 다음 요거, 여기 몇 개죠, 이거? 곱하기 4개죠. 이게 되지. 4 더하기 1 곱하기 4죠. 는 81 빼기 20은 61이 됩니다. 537번. 오른쪽 그림같이 각 A는 90도 직각삼각형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있죠. 요거는. 자, 이 길을 X를 합시다. 그럼 20의 제곱.
제곱은 x 곱하기 25죠. 25x죠. 400은 25x. 5, 25, 80, 5, 30. x는 16이 됩니다.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9가 되네. 자, 여기를 h라 합시다. h라면 h제곱은 16 곱하기 9죠. 96, 54 올라가고 144. h는 12가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5 곱하기 높이 12, 6, 65, 30, 60, 15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2분이 됩니다. 5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 우리 쭉쭉 있는데 접었네. 그죠? FC의 길이를 구하려 했네. 요거죠, 길이. 일단 요거 뭐 이거 점을 딱 찍어버리면은 이 직각이죠. 그러면 삼각형 그 BED라 할까? D가 점하고 직각이죠. 점하고 직각 요거잖아. 그 삼각형 점하고 직각 BAC하고 AA 닮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를 꼽표로 합시다. 그럼 여기가 꼽표가 되겠네. 됐죠? 여기에서 이제 AB의 길이는 나와있고 요 길이도 나와있잖아. 4 같으니까 4. 제가 BD의 길이가 4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꼽히러 갔으니까 동그라미에서 꼽히가 10이잖아. 길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와있는 거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BE를 X를 하게 되면은 X 더하게 되면 동그라미하고 직각 동그라미하고 직각 8이죠. 8이 되네.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은 10X는 32, X는 5분의 16이 되네. X 여기가 5분의 16이 되면 접었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그죠? 접었으니까. 그럼 여기 5분의 16이죠. 구하고자 하는 FC의 길이는 10에서 빼기 5분의 16, 5분의 16 두 개를 빼면 되지. 그럼 5분의 16 곱하기 2겠네. 이래 됩니다. 는 10 빼기 5분의 32, 5분의 50 빼기 32는 5분의 18cm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